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이 야곱의 축복에 대한 것인데요. 야곱이 축복을 받은 내용이죠. 제가 이 본문을 받고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이제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축복에 대한 내용을 다루겠다고 했는데 저한테 나온 이 축복은 이 속여서 받은 축복이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설교하란 말인가? 우리 아이들한테 가진 속임수를 다 써서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냐? 뭐 이런 본문인가? 해가지고 한참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저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어머니 기도에 항상 참여하시는 어머니들을 격려하고 또 어머니를 믿음으로 세우라는 이 메시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네. 정말 당황했어요. 교수님이시기 때문에 네.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잘 풀어주실 것 같아가지고요. 네, 부탁드렸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27장 1절은요. 이삭의 나이가 많고 눈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2절에는 그가 죽음의 두려움 앞에 놓여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죠. 이렇듯 이삭은 신체 기관들이 쇠약해지고 급기야 죽음을 자각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삭에게는 여전히 포기할 수 없는 하나의 욕구와 감각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식욕, 바로 미각이었습니다. 또한 27장 1절, 2절에서 4절을 보면은요,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씀은 이삭이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이두 가지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국립국어원에서 죽기 전에 하고 싶은 목록을 소망 목록이라고 부른다는 거 아세요? 사실 우리가 더 익숙한 것은 영어로 이제 영화 제목에 나와 있죠. 이 영화 제목으로 버킷 리스트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버킷 리스트는 뭔가요? 이삭은 버킷 리스트가 두 가지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죽기 전에 별미를 먹어야겠다. 요즘 맞죠? 맛집을 찾아다니고 죽기 전에 맛있는 음식 몇 개를 먹어야겠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상하게도 이삭은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죽기 전에 별미를 먹는 게 버킷리스트의 첫 번째였습니다. 이 별미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마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 의미는 맛있는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총 8번 사용되는데요. 그 중에 6번이 바로 여기 창세기 27장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2번이요. 잠언에서 나오는데요. 이 잠언에서는 이 단어를 매우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해요. 속이는 자, 악한 자와 연결해가지고 이 별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어서 나오는 이 이삭의 두 번째 버킷리스트는요. 이 들짐승들을 사냥해가지고 요리한 별미를 대접해줄 맏아들 에서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을 전해주는 것이 이두 번째 버킷리스트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본문의 구조를 보면은요, 별미를 먹는 것과 이 축복이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로 딱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뗄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이 본문에서 말해줍니다. 이 구조를 제가 잘 살려가지고 이 히브리어를 직접 한번 번역을 해봤습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니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 먹게 하여 그러므로 내 영혼이 너를 위하여 축복하게 하여라. 내가 죽기 전에. 이 내가 죽기 전에라는 말이 양쪽으로 이 죽는다는 죽기 전이라는 말이 양쪽으로 나오죠. 오늘 이 본문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는데요. 첫째는 이삭이 죽기 전에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을 통해서 그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먼저 이삭은 인간의 욕구들 중에서 생명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원초적인 욕구인 이 식욕을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죽기 전에 꼭 버킷리스트로 별미를 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어서 나오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입니다. 이 접속사는요, 이삭이 원초적이고 욕구적인, 육체적인 욕구와 영적 축복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도록 만드는 이 연결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육적 축복과 영적 축복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이 둘은 어떤 관계가 있긴 하죠.
그런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완전히 똑같거나 같거나 인과관계로 서로 원인과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이 둘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거나 인과관계로 생각하면요, 오히려 영적으로 매우 큰 문제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교회 역사를 보면은요, 18세기에 청교도들이 이 둘을 서로 같은 것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육체적 축복이 영적 축복의 이 척도다, 그 정도를 알 수 있는 척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이들은 이 세상의 부와 명예에 집중하였고요, 물질의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했고 자기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이러한 현상을 연구한 이 독일의 사회학자가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쓴 책이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청교도들이 하나님의 복과 물질적인 복을 같은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결국 천박한 자본주의로 변질되어 버린 이 기독교인들의 소명의식과 이 직업관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축복과 영적 복을 같다고 생각하면은요, 이런 기독교인들이 더욱더 탐욕스럽고 추악하게 변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이삭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고 입으로 맛볼 수 있고 씹을 수 있는 육적인 것을 더 소중한 것으로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그는 이 욕망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집에 주신 영적인 복을 별미 한 그릇에 하나님보다는 세속의 쾌락과 가치에 충성했던 에서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이러한 이삭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창세기 27장 1절에서 그의 눈이 어두운 상태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영적으로 암흑 가운데 있었어요. 인생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말하듯이 이삭의 말년은 많은 사람들을 실망하게 만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받은 복을 전해주려고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사실을 알게 된 리브가가 더 이상 집안 살림을 하는 조용한 아내이자 어머니로 남아있을 수 없다라고 결단을 하게 합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의 집에 대대로 이어지고 있는 그 복이 단순히 육적이고 세속적인 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리브가가 정말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복을 지키기 위해서 에서에게 주어질 복을 야곱에게 주기로 계획을 은밀하게 세웁니다. 리브가는 에서의 겉옷을 야곱에게 입히고요, 야곱의 매끄러운 손을 에서처럼 거친 털복숭이 손으로 변장을 시키죠. 마지막으로 리브가는 자신이 만든 별미를 야곱에게 주어서 이삭 앞으로 가져가게 만듭니다. 그러자 이삭은 무엇인가에 홀린 사람처럼 별미를 막 먹어치우죠. 맛있는 음식에 취한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과 에서를 구분하지 못하고 그 분별력을 잃어가지고 오히려 야곱에게 축복을 하게 됩니다. 이 축복의 내용이 오늘 읽은 바로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여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리브가의 모든 계획이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아무것도 몰랐던 에서가 별미를 가지고 이삭 앞에 나와요. 하지만 이삭은 에서에게 야곱에게 준 같은 축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에서는 다른 축복이라고 달라고 매우 졸라댑니다. 그러자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하려 하죠. 그런데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의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한번 이 저주의 말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더라.
이삭의 의도와 관계없이 이삭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저주였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진 이삭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사건이죠. 이런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실은요, 이 사건은 리브가와 야곱이 짜고 속여서 에서에게 갈 축복을 빼앗아서 거짓과 사기로 야곱에게 준 그 거짓과 사기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받은 축복은 결코 부당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이 본문이 이야기해 주는 거죠. 우리는 때로 야곱이 받은 복에 대해서 야곱의 이름의 뜻이 속이는 자라는 이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야곱이 흥정에 능하고 계산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축복을 폄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해석자는요, 야곱이 복받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속여서라도 복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야곱이 받은 축복은 야곱의 노력과 열심 또 열망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야곱의 축복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인물이 있는데요, 야곱이나 이삭이나 예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여 클로즈업하길 원하는 인물이 있는데요, 그 인물은 바로 어머니 리브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이 무엇이며 누가 이 복을 받아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가족의 단 한 사람, 믿음의 어머니인 리브가를 주목하고 계신 거죠. 이 사건은 여자이자 어머니인 리브가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집에 약속한 열국의 아버지의 복, 그 복을 지킨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의 주인공은 자신이 믿음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다시 분연히 일어나서 이 일을 계획하고 주도적으로 행한 리브가인 거죠. 리브가는 능력이 조금 모자라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닌 야곱에게 하나님의 복이 이어져야 한다라고 확신했습니다. 야곱은 능력도 부족했죠. 사냥도 못했죠. 아버지로부터의 사랑도 받지 못했죠. 그런다? 야곱은 부족한 능력, 또 어쩌면 약삭빠른 그러한 성품이었지만 단 하나,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겼죠. 그 믿음을 보고 리브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복이 이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자신이 비록 여자일지라도 믿음의 조상이자 하나님의 백성인 아브라함의 집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을 자각했습니다. 그러면 그녀가 그녀의 사명을 자각하도록 만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리브가가 이삭이 영적으로 몰락해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가족이 같이 몰락해가는 그 위기의식을, 그 위기를 깨달았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위기는요, 인간을 영광스러운 존재에서 멸망의 존재로 떨어뜨린 매우 중요한 사건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이삭의 이 눈이 어두워진 상태와 겹치는 유명한 성경의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에단에서 쫓겨난 그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의 그 타락 사건이죠. 아담과 하와는 뱀으로 변장한 사단에게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속입니다. 이 말을 들은 후에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다시 보았을 때 이미 이들은 이전과는 다른 욕구가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인데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는 그 전에 이 열매를 보았을 때와는 전혀 다른 판단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삭의 눈이 어두워진 상태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을 때 아담과 하와는 영적 욕구를 비롯한 모든 인간의 욕구를 원초적인 식욕으로 바꾸어버립니다. 이러한 상태를 탐식의 상태라고 부르죠. 원초적인 욕구가 영적인 욕구를 지배할 때 아담과 하와는 자신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되고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불순종은 이들을 영적인 죽음의 상태로 이끌었고요. 이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삭도 그렇죠. 이삭의 노년은 육체적인 욕구가 마지막 별미를 탐식하는 그 욕구가 영적인 욕구를 지배해버린 무기력과 영적인 침체, 영적인 죽음의 상태였습니다. 인류 최초의 죄와 인간의 타락은 최초의 어머니 하와의 분별력을
상실하도록 만들었죠. 이 사건 때문에 역사 속에서 여러 작가들은 여자와 뱀을 비난하는 수많은 그림과 책을 생산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이 사건은 단지 여자를 통해서만 반복된 게 아니라 아버지들, 남자를 통해서 더 많이 반복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영적으로 어두워진 남자들, 그 아버지를 막기 위해서 믿음의 여자, 위대한 어머니들을 영적으로 각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믿음의 영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위대한 어머니들을 통해서 그분의 백성들과 그들에게 주어진 복을 지키게 하셨고 하나님의 복을 믿음의 후대에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이 믿음의 영웅, 믿음의 위대한 첫 어머니가 바로 리브가였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리브가를 따르는 위대한 믿음의 어머니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 등 이들은 믿음의 영웅이 되어 한 집안을 넘어 민족의 믿음을 이끌고 후대에 하나님의 복을 믿음을 그 하나님의 복과 믿음을 전달하는 믿음의 어머니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의미는요. 야곱이 받은 축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아서 이 복을 우리 자식에게도 받게 해야겠다는 그런 결단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 어머니들이 영적으로 각성하여서 우리 집에 주신 영적인 복을 이 세상에 넘겨주지 않고 어머니들이 믿음의 용사와 영웅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 믿음의 영적인 그 권위와 그 믿음의 능력을 전달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영적인 복을 비는 말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내가 영적으로 축복해 하나님의 복을 받길 원해 이렇게 축복한다 하더라도 이삭처럼 죽음 앞에서 육체적인 것만을 육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그 복을 우리가 말한다면은요. 누가 이 복을 위대한 영적인 복이라고 믿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조차도 그 복을 믿지 않습니다. 돈과 물질, 유명하게 되는 것에 노예가 되어서 결국 자식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말 겁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가진 것이 많아지고 아무리 우리가 먹을 것이 많아지고 아무리 우리에게 미래가 보장된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부터 멀어진다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어머니 기도에게 참여하는 우리 어머니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리브가와 같은 믿음의 영웅과 용사가 되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집을 믿음의 집으로 대대손손 이어가는 복을 지켜주길 바랍니다. 어머니가 깨어나야 합니다. 이 시대에 리브가와 같은 어머니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꼭 그런 어머니가 되어주실 것을 약속해 주십시오.